뒤로도 돌려보면 기가 찹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 부분 아예 보이지도 않고 이까지 한번 정도 어떤 큰 흐름이 있었던 기업인데 그게 전부 다 감자를 이용하고 무슨 뭐 주식에 대해서 계속 버티면서 주르륵 흘러내린 이런 상황이다. 이런 종목 하면 안 되겠죠.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광명증기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이 1,402억 원으로써 이렇게 매출액에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래도 그 이익률은 났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당좌 비율이나 유보율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BPS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제가 작년에 추천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뭐 짭짤하게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최대주주가 나반홀딩 홀딩스 유한회사라는 곳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보유 지분 30%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 PNC테크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거래량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거를 보유하고 있는 광명전기를 추천해보자. 그래서 광명전기로 수익을 났었던 상황이었고요. 최대 주주였던 요 조광식 씨가 자회사였던 PNC테크를 갖다가 인수를 하고 요 광명전기는 다른 쪽으로 넘겨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추천했을 때와 상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화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 제가 드리는 의견은 이제는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광명전기 자회사 PNC테크 경영권을 조광식 광명전기 회장이 인수를 한다. 광명전기는 재무구조 개선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어쨌든 양수대금은 140억이다. 이 회사 자기자본 대비 11.78%로 되는 거고 이제 PNC테크 지분율이 확 올라가면서 바뀐다. 최대주주인 광명전기 지분은 사라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재광 나반홀딩스가 갑자기 광명전기 지분을 15%씩 확보를 하면서 이제 그 조광식이란 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후에 PNC테크가 무궁화신탁 지분 3.65%를 양수를 하는 그런 계약을 맺어요. 뒤에 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나반홀딩스는 누구냐? 이렇게 나반홀딩스 유한회사로서 기타금융투자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다. 자 보면은 최대주주가 오창석이라는 분으로 지분율 60%를 가지고 있고 대표자는 김재경이라는 분이다. 자 오창석이란 분은 무궁화신탁 회장 등의 선임 이사를 하셨던 이제 국보에서 보였던 그런 분이에요. 부산 소재 코스피 상장 물류기업 국보가 이렇게 국내 굴지의 부동산 신탁사인 무궁화신탁의 오창석 회장을 이사로 선임했다. 아까 그러면 광명전기도 이분 아래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국보가 400억 원의 유상증자를 갖다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22년 11월 18일 날 어디? 나반홀딩스에다가 진행을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나반홀딩스는 여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 MIT라는 회사에서도 진행이 됐었고 이 MIT라는 회사 세력들에서 많이 나왔었죠. 원래는 UCI라는 회사였는데 이름을 MIT로 바꿨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무궁화 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궁화 그룹이란 거를 갖다가 MIT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거래정지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관련 기업으로 이렇게 천지인 산업개발, 천지인 M파트너스 등등이 있는 상황이고요. 자 보시면 국보가 이 무궁화 신탁이라는 부동산 신탁회사의 오창석님에게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지금 나반홀딩스도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고 광명전기, PNC테크 등등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 PNC테크가 나중에는 무궁화 신탁의 일부 지분을 양수를 하더라. 그래서 아 요거 세력지도로 엮여 있구나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 국보가 천지인 엠파트너스 그 다음에 대흥산업개발 통해서 SU홀딩스와도 엮여 있다. 여기는 코코인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그런 다단계 엄청나게 뭐 4조 원대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MIT 여기 있고 에시어 코퍼레이션 광물을 통해 가지고 엔켄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IS 이커머스 요것도 여러분들 많이 그 당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통해서 리더스 기술 투자, 카나리어 바이오, HMB 디자인 등등 세력지도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 관련 기업들 SUA 코퍼레이션에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몰리브덴 광산, 그 다음에 엔캠 요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한창이라는 곳 셀텍과 2차전지 사업을 시도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엑서디 21이 원래는 한창과 연관이 되어 있는 한창 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세력 지도를 보면 여기서도 국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E&M 그 다음에 KH그룹 그 다음 DA테크놀로지 그룹도 있고요. 여기도 지금 거래정지 상태이다. 그 다음 카나리오 바이오 M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죠? 클라우스 홀딩스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을 통해 가지고 리튬 사업에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여기 리튬 섹터들 모여 있는 거 보이시죠? EM 플러스 그 다음에 웰바이오텍 원래는 바이오 회사에
했다가 짐바브웨이에다가 뭐 리튬을 수입한다 그랬다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 그 다음에 삼부토건 이쪽도 지금 유명한 회사들 아닙니까, 그죠? 또 다른 지도를 보면은 여기 초전투체들이 또 엮여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CCS, 다보링크 지금 장난 아닌 상황이고요. 테라사이언스도 하이드로 리튬과 함께 리튬 섹터에 들어가 있었던 그런 회사이다. 그다음 MIT 통해서 이렇게 옹코팸, 옹코팸이라는 곳을 테라사이언스에 양도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인연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카나리오 바이오가 이런 식으로 리튬 코리아와 전부 다 이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종국적으로 봤을 때 초록뱀도 엮여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MPX 홀딩스, 요거 보이시죠? 연예인 중에 한 명 그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마이클 황인가 무슨 뭐 황 다니엘인가 어떤 그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여기 비덴트와 함께 코인을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사명 바꾸고 뭔가 한다고 바이옵트로를 인수하고 바로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세력주들 또 나오죠. SE홀딩스 위주로 들어가면 걸 보시면은 여기도 천지인 파트너스, 아까 국보에 있었던 그곳 테라사이언스와 그 다음에 웰바이오텍, 그 다음 세토피아, 뭐 세원 ENC, 뭐 DYD 삼부토건, 이런 모든 회사들이 엮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시는 겁니다. 지금 이런 회사들이 이제 다 엮여 있는 것들, 세력주도 있는 종목들을 제가 제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부분 부분을 보시지만 세력주도 콘텐츠를 지금 2년 이상 진행을 하고 있고 영상 자체만으로도 한 250개가 넘는 그런 추정 영상을 올린 저로서는 이런 모든 500개 가까운 기업들이 엮여 있고 그 기업들이 테마를 돌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대를 심어주고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금들을 갖다가 합법적인 토울 안에서 가져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제발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가디언즈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 보시고 꼭 피하시라고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도 앞으로 세력지도에 물리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세력지도 말고 진정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가디언즈 스터디클럽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세력주로 인해서 손실이 크신 분들 원금 회복하시는데 어쨌든 레버리지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하게 레버리지 쓰시고 급등주 통해서 전재산을 잃는 거 하지 않으시려면 여기 있는 선물 실전방 들어오셔서 이렇게 진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급하게 매수 매도 할 것도 없고요. 매수하시고 매도 바로 거시면서 그냥 오늘 하루에 횡보의 흐름을 맡긴 다음에 수익은 하루에 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가져가시는 그런 흐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누적이 대략 2주 동안 한 오늘 조금 추가로 더 있었기 때문에 한 130만원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나 하지 않으시고 지금 신호만 받으시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한 달에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만 수수료 제외하고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얼마나 가정에게 도움이 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욕심을 부리신다고 하면은 원금 회복에도 조금 더 빠른 시간을 할애하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남은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자, 광명전기 차트를 한번 보면 요렇게 지금 여기 이 부분이 과거에 한번 있었죠. 21년도에 요런 식으로 뭐 등락이 한번 있었을 때 이때부터 어느 정도의 그런 세력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은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마 자체가 이렇게 탄 거니까요. 어쨌든 간에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한동안의 흐름 자체는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등락이 나오긴 했었지만 크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마지막에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거래량 터지고 어떤 이슈를 끌고 왔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나반홀딩스가 자신의 지분을 장외에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급등을 시켜놓고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테마 자체가 전기 이런 테마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가 없는 게 국보랑 우리 여러 가지를 봤었죠. 국보 이건 역시도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자산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자까지 진행이 되었다. 뒤로 더 돌려보면 기가 찹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 부분 아예 보이지도 않고 이까지 한 번 정도 어떤 큰 흐름이 있었던 기업인데 그게 전부 다 감자를 이용하고 무슨 뭐 주식에 대해서 계속 버티면서 주르륵 흘러내린 이런 상황이다. 이런 종목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사람들이 광명전기로 넘어왔다는 것에 깊은 포인트를 한번 둘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MIT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거래정지가 풀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보가 비슷할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 거래정지가 되기 전까지 이렇게 고점에서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MIT 국보,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은 거 IS 이커머스라고 말씀드렸죠. IS 이커머스 역시도 보시면은 지금 거래정지가 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슈가 터진 다음에 이렇게 테마를 타고 급등을 했다가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물린 다음에 이렇게 수직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레버리지를 쓰거나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그 리스크를 테이킹 하실 거면은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전문가를 믿고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세력 지도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는 저밖에 없고요. 제가 사실상 프로필 자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여기 올라가는 번호로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 참여 한번 눌러봐 주시고 아 나는 진짜 사실 공부는 너무 어렵고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서 원금을 찾겠다 하시는 분은 실전방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과 현실에 대한 그런 연관관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가신 분들은 선물매도로 수익내는 법 강의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항상 저에게 이제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꽤 계세요. 리딩방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진행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수수료를 수취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처럼 수익률을 뻥튀기 하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과대한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가정에게 해악을 끼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음해성 단어를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럴 경우에는 저 역시도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무료로 하라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유료는 하실 필요 없어요. 유료는 도움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 간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절대로 저를 오해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이 과정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라이브에 오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제가 진솔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항상 오후 라이브 2시 반 그 다음에 저녁은 간간이 열리는 오후 9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라이브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